안 하셨어요? 네, 아직. 총각이시네, 아직. 네. 네. 아, 근데 이제 홍기는 왔는데, 배우자가 딱히 없는 걸로 보여요? 아니, 지금. 네. 제가 삼각관계 때문에. 네. 누구를 만나야 될지 몰라서 지금. 삼각관계? 네, 네. 아, 그럴 수도 있지. 그런 걸로 점을 볼 수도 있지. 그죠? 네. 삼각관계인데. 네. 여자친구가 둘이라는 거 아니야? 둘인데, 관계가 조금 엄마랑 딸 관계라. 뭐라고? 엄마랑 딸이요. 엄마하고 딸. 이렇게 여자친구가. 네. 모녀지간을 본인이 중간에서 만났다. 네. 응? 예. 미친 거 아니에요, 본인도? 아, 그게. 응? 원칙은 딸을 좋아했었는데. 어떤 돈 문제 때문에 엄마를 좀 만나게 됐습니다. 경제적으로 좀 가게도 차려주고. 잘 해준다고 해서. 사실은 딸을 좋아했었는데 이제 엄마를 그렇게 만나다 보니까. 솔직히 얼굴 보기도 싫고 그 여자가 또 동네에서 소문이 되게 안 좋아요. 바람도 많이 피고 온 동네 남자들이랑 다 그렇고 그런 관계라 그러더라고요. 그러다가 다시 딸이랑 잘 돼서 만나고는 있는데 지금 돈을 택할 것이냐 사랑을 택할 것이냐 그것 때문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? 둘 다 버리셔야지. 예? 둘 다 버려야지. 그 여자가 모녀관계라면서요. 모녀관계. 그럼 네. 두 사람이 지금 본인과의 관계를 두 사람 다 알고 있는 상황이지. 그렇죠. 나중에. 그치? 네. 걸렸지? 걸렸겠지. 네. 그러니까 점을 보러 왔겠지. 네. 걸렸지? 네. 걸렸는데 그러면 내가 봤을 때는 엄마도 이거 딸도 이거잖아. 근데도 만나고 둘이 알고 있는 상태에서도 지금 계속 만나고 있다는 거 아니야. 그죠? 네. 어? 둘 다 이거 아니야. 둘 다. 근데 뭘 고민을 해? 그리고 그 엄마가 본인한테 네. 본인한테 예를 들어서 식당을 해준다든지 뭐를 해준다든지 뭐를 뭐 돈을 들여서 뭐를 투자해준다 그러면은 그 엄마가 해줄 여자로 이렇게 보였어요? 네, 그건 해준다고 해서. 아니, 그러니까 본인도 미련한 거지. 내가 봤을 때는 그 여자가 그 해줄 여자가 아니야. 그리고 왜 해줄 딸하고도 관계를 알면서도 그걸 만나고서 맨날 그러는 게 인간이냐고. 내가 봤을 때도 그 동모녀는 정말 상식 밖의 사람들로 보인다는 거야. 상식 밖이라는 거야. 그 엄마도 분명히 가정을 못 지켰을 거고 딸도 가정을 못 지켰을 거고 딸도 이제 지금 이혼하고 그렇죠? 네, 자식 하나 있는데 그런단 말이야. 네. 그러니까 둘 다 내가 봤을 때는 뭐 남편이 잘못해서 이혼을 한 게 아니라 둘 다 무슨 잡신이 붙었는가, 잡기가 붙었는가, 새끼가 붙었는가 지금 그러는 상황으로 보이고 그 엄마는 제정신이 아닌 걸로 보이고 그 엄마는, 그죠? 네. 그리고 본인하고 만나게 된 계기가 있을 거 아니야. 아, 제가 사실 가스 배달을 하는데 거기 네. 가스 배달해 주면서 네. 알았구만. 그 엄마가 눈도장을 찍어놨었네, 그러면은. 네, 그래서. 싫하니까, 그지? 네, 식당 가서. 젊고 싫하니까 언제 한번 이렇게 해야 되겠다. 그 엄마가 눈도장을 찍어놨었어, 그지? 네, 원래는 제가 딸을 좋아했었거든요. 그래서 그 식당에 자주 갔는데, 어느 날 저녁 늦게 갔는데, 뭐, 술 한잔 먹다 보니까 뭐 서비스도 주고 이러다가. 아니, 여보세요. 그럼 네. 본인은 술이 웬 술이라는 거야, 지금? 아무래도 이제 아니 네. 아니 그게 아니라 수리수리는 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가 봤을 때는 그 엄마 보고 본인이 이렇게 됐다는 것도 좀 참 이상하네. 아무리 수리라도 그러지 이게 돼? 아니 외로워서 아니 딸 보러 갔다면서 이게 서? 아니 그 엄마가 이렇게 잘 해주시더라고요. 대박. 그럼 성교육을 받으셨구만 그 엄마한테. 예? 안 돼요. 에?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 딸도 그러고 본인은 있잖아 그냥 거기서 본인이 그 뭐 어떻게 뭐 가스 배달을 했으면 운전이나 이런 거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아니야, 그치? 네. 그러면은 그 딸도 그렇고 그 엄마도 그러는데 그 사이에서 예를 들어서 딸하고 선택을 해서 산다 그러면 네. 그 엄마가 가만히 보겠냐고. 사위하고 벌써 그 관계가 됐는데 그걸 몰라도 그럴 텐데 이미 다 알고 있는데 그 관계가 그 딸을 데리고서 산다고 그래서 그 엄마가 사위로 인정을 해주겠어요? 안 되죠? 어? 네. 그리고 딸도 엄마하고 둘이서 잔 걸 아는데 본인하고 산다는 게 그게 말이 또라이들이지. 이게 정신병자들이지. 정신병원에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지. 근데 본인도 거기 섞여 있으니까 판단이 안 쓰는 거야, 지금. 그래서 엄마도 가게도 안 해주시고 하니까. 안 해준다니까. 지금 딸이랑 이제 좀 도망가서 살까, 지금. 안 돼요. 그것도 안 돼요?
아니 얼마나 좋아서 그래. 세상이 얼마나 좋길래 그 부모 밑에서 그런 걸 보고 자란 딸을 선택할 정도면 얼마나 좋아서 그래. 그게 엄마하고 이렇게 한 사람인데 아무리 본인이 좋아서 간 거잖아. 이 여자가 본인을 좋아한 게 아니라. 그죠? 근데 어떻게 이 여자가 본인하고 도망가자고 한다고 이 여자가 도망가서 살겠냐고. 여기는 내가 봤을 때 그 두 모녀는 어떤 사람들하고의 어떤 정의나 이런 게 아니야. 그런 게 아닌 걸로 보인단 말이야. 그럼 둘 다 안 된다는 말씀? 안 되죠. 그거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? 어? 세상에 있잖아. 여자도 많고 남자도 많은 세상이야. 근데 무슨 그런 관계에서 더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해? 어? 아니면 좀 참고 엄마를 만나다 보면 가게를 하나 차려. 안 해준다고 이 아저씨야. 그 여자가 그냥 본인이 지금 싫어하고 젊고, 응?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. 자기가 본인을 잡고 있어야 될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. 나이는 있고 뭘 어떻게 할 거 아니야. 그지? 그러니까 본인 약점 잡아가지고 가게 차려준다고 그럴 거 아니야. 그렇게 하면서 본인을 데리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. 와라가라 하면서. 그냥 지가 어떻게 하면은 본인은 그냥, 어? 기계처럼 있으면 되니까. 그래, 안 그래? 별게 다 보인다. 동네가 좁아서 저는 이제 거기 소문이 나갖고 어떻게 이사를 가든지 떠나든지. 아, 떠나야죠. 아, 저 혼자요? 아, 당연하죠. 에? 당연하지. 이게 무슨 잠깐 어디 악몽 꿨다고 생각해. 아시겠어? 악몽도 아주 그냥 기억도 안 내야 되는 악몽을 꿨다고 생각하셔야 돼. 그리고 딴 데로 떠나. 그 여자한테 그 딸이 얼마나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미련 다 버리고 가시고 그 여자는 죽었다 깨나도 본인한테 문서 안 지워주니까 그거 잊어버리시고 아시겠어요? 많이 혼나야 되는데 본인이 술 때문에 그랬다고 그러고 그 여자가 어떻게 해서 그러고 본인이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라서 지금 많이 내가 야단은 안 치는 거야. 네. 근데 본인이 거기서 또 머뭇머뭇거리고 있다 보면 본인도 똑같이 진짜 그 모녀들이 둘이 네 거다 내 거다 칼부림나 잘못하면 누구 하나 죽게 생겼어.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? 본인만 하나 쏙 빠져나가면은 거기는 너상 내가 봤을 때는 그 엄마가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라서 본인이 없어도 그 엄마는 또 어떤 누구한테도 그런 짓을 하고 살 거라는 거야. 그렇게 거기서 본인은 악몽이잖아. 네. 얼른 빠져나가세요. 나이도 젊은데 뭐 미쳤어. 그럼 마귀 같은 여자하고 뭘 하려고 그래. 희한하네. 잘해주고 밥 잘해주고 막 이러니까. 아이고 매. 밥 나 같으면 굶 꼈다. 밥 안 먹었다. 어? 그 밥을 왜 먹어 그래? 응? 안 돼요.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딴 데로 이사를 가세요. 딴 데로 이사를 가고 다 그 사람들은 귀신이다 생각해. 사람이 아니고 내가 귀신한테 홀렸었는가 보다 생각해. 그리고 정리를 하시고 가셔야만 돼. 안 그러면은 네. 둘 중에 누구 하나 다 엄마하고 딸하고 칼부림 나가지고 본인 앞에서 진짜 못 볼 걸 보게 돼. 내 말 명심해서 얼른 떠나세요. 보따리 싸가지고. 아시겠습니까? 알겠습니다. 네.